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 권태 이 모두는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체력이 버티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이며 체력이 약하면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어 결국 정신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체력이 좋은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인간은요, 건강한 아주 정신을 가지고 있어 체력이 따라갑니다. 이건 좀 거꾸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체력이 있어야지 건강한 정신이 살아난다가 아니고 건강한 정신을 찾고 이겨서 내가 이걸 잡으면 체력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힘이 없게도 만들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힘을 끌어올리기도 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가 몸이 약한 데서 몸을 살려놓는다고 생각이 질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내 영혼의 질량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영혼을 잘 바치기 위해서 육신이 있는 거지. 생각의 질이 내가 어떤 거를 찾아갖고 용기가 딱 생기면 그때는 체력은 그냥 따라 올라오게 돼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인연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그는 환경도 일어나게 다 해줍니다. 내 영혼이 주인이지 육신은 주인은 아니에요. 육신은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 영혼의 뒷받침할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좋아야지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르침, 교육 이런 것들을 잘 받아므로써 우리는 체력은 저절로 다 보강되게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복 가족들이 뭐 힘 못 쓰고 하던 사람들 있죠. 많습니다. 스님한테 처음에 올 때 힘을 못 써서 육신은 막 뼈 삭신도 쑤시고 뭐. 근데 희망이 없으니까 육신이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희망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운동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전부 다 건강을 다 돌려오는 거예요. 건강 정신에 있다. 네? 우리 정신을 못 이끌어줘가지고 영혼의 기운을 체리게 못 해가지고 이 육신이 처진다. 우리 살 많이 찌는 사람 있죠? 내가 영혼에서 뭔가 아주 반짝하고 이제 잡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처져가지고 난 좀 배살도 2겹인가? 3겹인가? 이렇게 되고. 막 재밌어가지고 막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그다음부터 활동하는 게 전부 다 육신도 다 잡아줘요. 우리 홍익 인간 지도자들은 정신을 살려서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아졌던 육신이 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부터 살려갖고 뭘 한다가 아니고 정신을 살려서 몸을 이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